안녕하세요. 유익하고 톡톡 튀는 소식만을 전해드리는 안혜경의 라이프 투데이 안혜경입니다. 여름이라서 이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이 참 많습니다. 음료수나 차가운 차 그리고 아이스 커피 등을 참 많이 찾게 되는데요. 같은 수분이라 할지라도 앞서 말한 것들이 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차나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실제 섭취한 수분의 양보다 배출되는 양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그냥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물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갈증이 나기 전에 마시는 것이 좋고요.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는요, 음료수나 차 대신에 맑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시원하고 활기찬 소식들로 가득한 안혜경의 라이프 투데이 시작해볼까요? 요즘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서 주말이 되면 산이나 바다로 나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힐링하러 가시는 거겠죠?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면 넉넉하게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화도인데요. 저도 강화도 참 자주 가는 곳인데 강화도에 가면은 바다도 볼 수 있고 바다에서 먹는 싱싱한 회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요, 이 다양한 횟집 중에서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횟집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 비결을 알아보러 우리 라이프투데이 리포터가 그 집을 직접 보고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행복 찾으러 그 집 한번 가보실까요? 주말 여행으로 흔히 찾는 강화도. 바닷가에 왔으니 신선한 해산물을 드셔야 하긴 할 텐데 어디로 갈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신선함이 살아있는 자연산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고도 배 두둑하게 채울 수 있는 곳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조은민입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서울에서 가깝기도 하고 또 다양한 맛집이 있는 강화를 추천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곳이 강화인데요. 이 바닷가에 왔으니까 횟집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덤터기를 쓸까 우려가 되기도 하고 또 맛은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남녀노소 모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횟집을 추천할까 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서해바다 중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강화도. 섬마을인 만큼 횟집들이 즐비한데요. 특히 선두 오류에 오늘 라이프투데이 리포터가 찾아갈 맛집이 있다고요? 어? 여기가 맛집인가 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른 가게들에 비해 유독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 주말이면 대기명당까지 등장할 정도라는데요. 아니, 굉장히 사람이 많은가 봐요. 아니, 많지는 않은데 그냥 넘쳐날 정도죠, 뭐. 네. 유쾌한 사장님 덕분인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까지 감수하고 이 가게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이렇게 줄 서 계신데 다른 횟집도 많은데 여길 이용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 한번 와보았는데요. 여기 사장님 인심이 되게 푸짐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 인심도 좋고 양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왔어요.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고 좋으세요. 사람들의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는 곳.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담한 분위기의 내부가 등장하는데요. 도란도란 앉아 술 한잔 기울이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죠? 하지만 이곳의 매력,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아니, 메뉴가 정말 다양해요.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해산물하고 회하고 매운 다 이렇게 한꺼번에 드실 수 있게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만약에 회를 못 드시거나 아기들이 있으면 이렇게 조개찜 나오는 메뉴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선택해서 드시면 돼요. 그럼 어디 이곳의 인기 코스 메뉴를 주문해봅시다. 잠시 후 세트 메뉴의 첫 번째 음식이 등장하는데요. 멍게, 해삼, 키조개, 전복, 해불 등 해산물의 인기주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맛 한번 보자고요. 아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더우니까 이제 몸보신 하시라고 해서 전복하고 해삼을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싱싱하거든요. 추천해주신 대로 싱싱한 전복부터 먹어보는데요. 과연 그 맛은? 쫀득쫀득하고 신선한 것 같아요. 신선한 해산물들은 씹으면 씹을수록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것으로 배를 채우긴 이릅니다. 진짜 매운 메뉴가 남았기 때문이죠.
아니 저는 곁들이 메뉴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주문한 건 줄 알았어요. 아직 메인 메뉴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곳에서는 광어, 우럭, 농어, 전어 등 다양한 제철 생선으로 무도회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큼직하게 썰어 씹는 맛이 살아있고 그야말로 바다 향기까지 함께 먹는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방금 먹어보니까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고소해요. 바다가 바로 옆에 있어서 더 맛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게 맛의 비결이 뭐예요? 지금 드신 숭어 같은 거는 저희 아버님이 잡아온 지 한 시간도 안 됐어요. 한 시간? 네. 근데 바다에서 이제 한 시간 전에 막 들어온 거니까 아무래도 더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곳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사장님의 아버지가 바다에서 직접 잡아올린 것들만 만든다고 하는데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한 시간 전에 잡은 숭어예요. 그대로 잡았거든요. 직접 잡은 것들이니 믿고 먹을 수 있고 신선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다음 먹어볼 메뉴는 누레입니다. 몸에 좋은 전복, 해삼과 갖가지 채소가 아낌없이 듬뿍 들어있는 새콤달콤 누레는 이 집의 여름 대표 메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징어가 한 마리 통째로 들어있는 조개찜은 탱탱한 조개살과 시원한 국물이 일품입니다. 찜을 먹고 난 국물에 칼국수를 넣고 끓여주면 시원한 바다의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큰한 매운탕까지 먹어야 제대로 된 한상 차림이 끝이 나는데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가 인정한 맛집. 사실 블로그나 SNS 등에서는 강화도 횟집하면 이곳을 떠올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후기들마다 맛있다, 푸짐하다, 또 가고 싶다 등 칭찬들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바로 이곳 사장님의 인심이 후덕해 많은 고객들이 한번 방문 후 단골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참 많다고요. 늘 환한 미소와 친절한 홍대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장님. 맛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도 중요한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가게니 믿고 방문하셔도 되겠죠? 아니 지금 한상 푸짐하게 드셨는데 맛이 어떠셨어요? 다른 집보다 확실히 재료가 신선해서 그런지 더 깔끔하고 사장님도 서비스도 많고 인심도 좋고 아마 또 오게 될 것 같은 곳입니다. 네. 멋진 바다 풍경을 보며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 깔끔한 메뉴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 절정을 이루고 있는 강화도의 맛집. 여러분도 강화도 여행 계획하신다면 푸짐한 음식과 푸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맛집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맛집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게는 아직까지도 이제 칠순에 가까운 아버님께서 직접 바다에 나가서 생선 잡아오시고 어머님도 이제 새벽마다 이제 유기농 야채를 직접 재배를 하세요. 그만큼 이제 정직한 야채와 정직한 재료로 그리고 맛있는 그 맛으로 제가 대접을 할 테니까 의심 말고 이제 믿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맛없으면 이제 공짜. 경기 불안과 취업난 속에서 창업을 선택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이 답이 될 수는 없겠죠. 이 창업 직후에 손님들에게 어떻게 가게를 홍보해야 되고 알려야 될지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대적인 광고를 하려니까 광고비가 부담스럽고 또 전단지 같은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오늘 라이프 투데이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최대의 홍보 효과를 누리는 방안을 갖고 있는 한 남자를요, 라이프 투데이 요정이 만나서 그 방안을 듣고 왔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만나보실까요? 취업난과 청년 실업시대 속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 하나로 무풍지대를 살아가는 발명왕이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으로 홍보업계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1인 기업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5시에 찾아오는 5시 요정 박시영입니다.
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 풀냄새도 좋고 공기도 맑고요. 심지어 아름다운 전원주택도 있습니다. 이곳에 글쎄 김포 에디슨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이 김포 에디슨은 수많은 발명 특허로 특허 왕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저와 지금 함께 만나러 갈까요?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불황 속 호황을 이루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현대판 에디슨 이장수 대표입니다. 생활용품들의 작은 아이디어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기로 유명한 오늘의 주인공. 덕분에 관련 업계에서는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애칭까지 붙었다고요. 대표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편함을 개발하여 시판 중에 있으며 다용도 목걸이, 이동 판매차 자동차, 외장 조립 판넬, 민물 가두리, 조난 신호 알림 장치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출중한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우편함은 이곳의 인기 제품인데요. 자동차를 구성하는 고급 재료로 제작해 견고하고요. 비가 와도 우편물이 눅눅해지지 않고 쾌적하게 보관이 가능하다는 사실. 게다가 색상도 다양하고 세련돼 주택의 미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 우편함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이 우편함은 제가 약 4년 동안 개발하고 연구해서 만든 우편함입니다. 철제 우편함은 뚜껑이나 아니면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 우편함은 그런 부분이 삭제가 되었고 비가 와도 우편물이 젖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편물이 이 바깥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뚜껑을 일부러 꼭 열어볼 필요 없이 먼 데서도 우편물을 확인하여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우편물은 반송 안에다 넣으면 집배원이 수거하고 변색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들여다보게 되는 우편함. 바로 이 우편함에 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우편함 뚜껑에 가게 상호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넣어두니 고객들이 안 볼 수가 없겠죠? 전단지 천장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욱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네요. 덕분에 인쇄 판촉용이나 집들이 선물용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인기 상품은 바로 다용도 벽걸이입니다. 대표님, 이것도 보니까 아이디어 상품 같은데요.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네, 저희가 개발한 다용도 벽걸이입니다. 접착 테이프를 띄워서 이렇게 붙였을 때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전면에 홍보문이 있습니다. 이 홍보문을 이용해서 안경, 볼펜 등을 집을 때마다 홍보가 되므로 반영구적인 홍보문이 되었습니다. 고객의 시야에 매일 노출시킬 수 있는 다용도 벽걸이는 가격 대비 넓은 면적을 갖고 있어 효율적으로 홍보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덕분에 펜이나 안경 보관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다용도 보관함은 튼튼한 내구성으로 고장이 없고 반영구적이어서 오랫동안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장수 대표의 아이디어 제품들이 다양한데요. 바로 이동판매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는 장기간 차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관절과 근육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편안한 작업 환경을 마련했는데요. 작업자가 탑승하는 적재함의 충고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해 보다 편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밀물, 썰물 관계없이 24시간 무료 사용할 수 있는 가두리입니다. 이 제품은 특허까지 받았다는데요. 밀물 가두리 사용 방법 간단합니다. 수심이 얕은 갯벌이나 얕은 저지대에 밀물 가두리를 설치하고요. 필요한 높이로 제방이나 물막이 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가두리 내부에 밀물 유입관을 이용해 물을 유입한 후 썰물이 될 때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두면 되는 겁니다. 이장수 대표의 또 다른 아이디어 상품, 이번엔 외장 조립 판넬인데요. 건축 외장용 외장 조립 판넬은 건축물의 외부면을 따로 미장해야 하거나 2차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 제품으로 실용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선박이나 항공기의 추락이나 침몰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조난신호 알림장치입니다. 배가 가라앉는 동시에 알림장치 기계는 수면 위로 부상하는 원리인데요. 알림신호가 깜빡거리고 또 소리가 나 침몰 지역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인명사고에 대해 대비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장수 대표.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권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간단하지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으로 고객들을 사로잡는 아이디어 제품들. 이 제품들로 합리적이면서 독특한 것을 찾는 고객들을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죠? 대표님 보니까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개발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신가요? 네. 저희는 1인 기업으로 저희가 제품도 하지만은 전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 필요하신 업체나 문의하실 분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상담 바라며 앞으로 많은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1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취업난과 청년 실업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큰 점포를 열 만큼의 충분한 여유 자금이 없어도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분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무점포 창업이 가능한 출장 세차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담아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고객 방문 대행 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손세차 대행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 인력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손세차 창업에 대해 라이프 투데이에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골라 알려드리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조은민입니다. 최근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창업인데요. 그런데 딱히 기술도 없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애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적은 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손세차입니다. 최근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행 서비스 업체를 많이들 이용한다고 하시는데요. 손세차가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특별한 곳에서 자동차 관리를 받고 있다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차를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아끼신다는 차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제 차요? 네. 짜증이 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한다는 자동차 대공개. 그런데 옆부분부터 시작해 전체적으로 때가 줄줄? 아낀다는 차치고는 어째 꼬질꼬질한데요? 이 차 관리하시기는 한 건가요? 아니, 차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차 관리를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제 차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어요. 때마침 등장한 한 남자가 있었으니 이분은 오래된 자동차도 신형 자동차 못지않게 만들어주는 세차의 달인이랍니다. 아니, 요새는 이렇게 직접 세차도 대신해 주시나 봐요? 네, 고객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 손세차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많은 분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관리하기 힘든 세차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 가구당 차량 한 대는 기본으로 여겨주는 추세고 또 한 가정이지만 두세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도 적지 않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세차를 하거나 차에 광택을 내는 등 차량 유지 관리에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세차에 노하우가 없어 힘든 사람들이 출장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차량 이곳저곳을 살펴본 후 본격적으로 세차가 시작되는데요. 사장님, 그런데 이 손세차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먼저 물로써 먼지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왁스로 저희가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만 세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랍니다. 세차 기능이 있는 액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액체를 차체에 뿌리고 부드러운 유 원단을 사용해 닦아내면 자동차 표면의 긁힘이나 도색에 손상 없이 말끔히 닦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차와 동시에 차량 코팅까지 할 수 있다니 일석이조겠죠? 게다가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차 때 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아 고객은 편리한 시간에 집 주차장이나 도로변, 심지어 실내 주차했을 때에도 세차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시작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마무리된 손세차. 과연 얼마나 깨끗해졌을까요? 기본적인 먼지에서부터 찌든 때, 손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손질된 차량. 구석구석 속 시원히 닦아주니 이만하면 맡길만 하겠는걸요? 우와, 아니 정말 깨끗해요. 아까 더러웠던 표면이며 바퀴며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진짜 깨끗하고요. 이런 출장 서비스를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출장 서비스인데 저렴하기까지 하다고요? 한 달을 기준으로 주 1회 세차를 이용할 경우 경차는 3만 5천원, 특대형 자동차는 5만원으로 손세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출장 손세차 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 출장 세차로 창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주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요. 요새 창업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창업 정보 좀 알려주세요. 이 사업은 무점포를 운영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세차용품, 유니폼 등 필요한 물품과 지역의 독점적인 사업 권역을 제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점포 창업의 경우 초기 창업 자금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장 서비스를 위해 별도로 점포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이 없어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주들이 주목할 만한 창업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세차, 아무런 기술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 세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세차라고 하면 막상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만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정직한 직업인데요. 하지만 노하우는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그간 오랜 경력을 통해 어렸던 것들로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단기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전문 차량 관리인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콜센터나 홍보 마케팅 지원은 물론이고 철저한 교육과 세차 관련 장비 혹은 약품들을 공급해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세차에 대해 무지해도 창업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도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을 줄이고 매출 발생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출장 선세차 창업. 창업주가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 등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 관리가 쉬운 출장 선세차 아이템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업체들이 창업주들을 모집한 후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고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저희 회사와 함께 가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안정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함께 성장해 나갈 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넷만 모여도 의견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 더더욱 어려운데요. 어떤 사람은 일식을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한식을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중식을 먹고 싶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양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자리에서 산의 진미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곳이 생겼는데요. 오래 세월 연구한 요리법 덕분에요, 정말 가지수는 진짜 맞지만, 맛은 정말 으뜸이라고 합니다. 맛따라 떠나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가 그것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아우,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함께 보실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좋아하는 대표 외식 메뉴가 있습니다. 얼큰한 짬뽕과 탕수육, 족발과 보쌈까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식당이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가맹점에서 맛집임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가게의 성공 비법을 라이프투데이에서 파헤쳐봤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박시혁입니다.
친구끼리 밥 먹을 때 혹은 가족끼리 외식할 때 메뉴 고민 많으시죠? 다들 입맛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 이곳에 가시면 이런 고민 모두 다 해결입니다. 문어 숙회, 짬뽕, 탕수육, 게다가 스시까지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번화가가 아니지만 연일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양한 매력 요소로 한번 방문한 사람들을 단골로 만들어버리는 이 가게의 정체는?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이곳. 손님들의 시선이 머무는 바닥까지 신경 쓴 세심함이 돋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식당이 한 곳에 있다니 대체 어떤 식당인가요?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집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음식점은 한식, 중식, 일식 메뉴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신개념 퓨전 음식점이고요. 점심, 저녁 메뉴를 구분 오픈하였으며 점심에는 옛날 짬뽕, 인절미 탕수육, 직화구이, 즉석 생선 초밥, 우동을 드실 수 있으며 저녁에는 술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족발보쌈, 문어숙회가 있는 이색적인 음식점입니다. 사람들의 대표 외식 메뉴 족발과 보쌈은 물론이고 문어숙회를 다양한 야채와 소면을 넣고 매콤하게 비빈 메뉴도 인기입니다. 중식 메뉴도 있는데요. 푸짐한 해산물이 들어있는 얼큰한 짬뽕 메뉴. 그리고 깨끗한 기름에 튀겨진 인절미 탕수육은 그 이름처럼 쫄깃하고 찰진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3대째 운영되고 있는 스시 전문점이 샤브샵 형태로 들어와 신선한 초밥과 사시미, 여기에 새콤한 회초밥까지 맛볼 수 있는데요. 가게 안에서 주문 즉시 제조한 초밥을 비롯해 탕수육, 짬뽕, 족발, 보쌈 등을 골라 먹을 수 있고 또 여럿이서 다양한 메뉴를 주문해 보다 다채롭게 즐길 수 있으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메뉴는 다양해도 평가는 단 하나, 맛이 있다는 겁니다. 아, 요즘 쌈편이랑 친구랑 자주 여기 놀러오면 먹어요. 그냥 이렇게 짬뽕도 먹고 탕수육도 많이 먹고요. 특별한 날은 스시도 먹어요. 가격도 싸고 양도 많고 학생들끼리 오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다양한 메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지만 특히 이 직화구이가 인기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직화구이 메뉴는 제육, 오징어, 낙지를 직화로 구워 불맛을 느낄 수 있는 비빔밥입니다. 오픈 주방이라 불쇼를 보실 수 있으며 또한 제가 직접 개발한 왕비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왕비는 왕족발, 문어숙회, 비빔국수를 한 번에 맛보실 수 있는 특별한 메뉴입니다. 이곳에서는 제육, 오징어, 낙지, 삼겹살 등을 이용해 직화구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활활 타오르는 불에서 신선한 재료를 살짝 구워 본연의 재료의 불맛을 살렸습니다. 게다가 오픈형 주방에서 음식이 제조되다 보니 불쇼를 볼 수 있어 사람들의 반응이 좋고 조리 과정을 공개해 신뢰하고 먹을 수 있겠죠?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게 바로 이곳의 대표 메뉴인 직화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밥을 넣고 같이 비벼 먹는 거라고 하거든요. 불맛이 살아있는 직화구이를 맛있게 먹는 법. 직화구이와 공깃밥을 비빔기에 넣고 기본 반찬도 취향대로 넣어 잘 비벼줍니다. 과연 맛이 어떨까요? 제가 이 비빔밥 이걸 왜 주나 했더니요. 여기다 딱 고기를 넣어서 비볐더니 진짜 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요. 체계화된 레시피와 일정 기간의 교육, 오픈 후에도 적극적인 본사의 도움으로 초보 창업주도 안정된 사업을 끌어나갈 수 있다는데요. 다양한 메뉴 덕분에 개개인의 입맛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수요층으로 삼을 수 있으니 안정되고 고수익을 올리고 싶은 예비 창업주라면 이곳의 가맹 사업에 문을 두드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맹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메뉴가 워낙 많아서 요리를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도 되실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예, 본점에서 오랜 기간 레시피를 연구하여 작업 과정을 단순화시켜 창업자들께서 쉽게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꾸준히 연구하여 약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쉽게 창업하실 수 있습니다. 족발, 보쌈, 짬뽕, 탕수육, 직화구이, 스시까지 한식당에서 가능한 메뉴라고는 믿기지 않는 멀티식당. 다양한 입맛을 가진 수요층을 공략해 이색식당으로 소문난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즐기신다면 좋을 것 같죠? 저는 항상 저의 임무는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맛집이 되는 날까지 다양한 메뉴를 개발, 출시하여 2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과 내후년까지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대거 이전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국내 미군기지의 대명사라 불리었던 동두천, 의정부, 용산의 미군기지 대부분이 2016년까지 평택으로 대거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평택의 미군부대 확장 이전 소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많아졌는데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현재 평택의 아파트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를 충족해줄 만한 서구형 아파트 빌라가 생겨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실까요? 동두천 의정부 용산에 있던 미군기지가 내후년 평택으로 이전합니다. 덕분에 미군 렌탈용 주택임대 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남양구조의 한적한 텃밭을 품어 여유와 품격을 느낄 수 있는 평택시 도곡동의 빌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골라서 알려드리는 라이프투데이 유지은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 이런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이런 불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임대 수요층이 좋아서 임대 수익 올리기에도 좋고요. 또 직접 살아도 좋을 만큼 전원주택과 아파트의 좋은 점만을 골라 만들었기 때문에 주말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16년까지 용산 의정부 동두천의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거주할 집이 없어 주택 임대난이 예상된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군이 선호하는 지역인 평택시 독곡동 일대에 전원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고루 갖춘 빌라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평택에 투자 계획이 있으시거나 또는 평택에 주거하실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예. 먼저 이곳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빌라는요, 아파트의 장점과 전원주택의 장점만을 골라서 만든 고급 단지 빌라입니다. 총 A, B, C 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8평과 40평형으로 총 20세대를 분양 중입니다. 트인 전망과 깔끔한 외관을 자랑한다는 빌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미군이 가장 좋아하는 프리룸 구조를 가졌고요. 3단 강화 유리를 사용해 슬라이드 중문을 만들어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합니다. 욕실도 두 개를 준비해 거주자의 편의성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주방엔 푸터치식 전자수전 밸브를 사용하고요. 싱크대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부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방 우측으로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자리를 마련해 깔끔한 주방을 연출한다고요. 제가 보니까 각 방마다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는 총 5개의 온도 조절기를 설치를 했는데요. 방마다 하나씩 총 3개와 주방과 거실을 따로 분리하여 총 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겨울철에 불필요한 난방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빌라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드넓은 옥상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와, 이렇게 옥상이 정말 넓어요. 근데 여기 빨래줄도 있는 게 여기서 이불 빨래하면 진짜 잘 마를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금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이불을 널어놓으면 잘 마를 뿐만 아니고 손도 막 살아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이쪽에서 돗자리 같은 거 피시고 삼겹살이라든지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시면 더 좋아요.
이 빌라의 장점 하나 더. 바로 전원주택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재미를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각 세대당 배분받은 곳에서 상추나 깻잎 등을 키워먹을 수 있고요. 또 과실나무를 키우며 수확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근처에 과실나무들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예, 저희는 총 40그루의 감나무하고 대추나무 심었는데요. 세대별로 감나무나 대추나무 총 2그루를 분양드리고 있고요. 감나무, 대추나무를 키우면서 과실을 따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분이라면 주차에 고통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곳은 그러한 고민이 없다고요. 왜냐? 넉넉한 주차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각 세대별 200% 주차 공간 확보해 언제나 편리하게 주차하실 수 있다고요. 게다가 다수의 CCTV를 설치해 위험성까지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네, 정말 내부 시설도 편안하고 또 외부에서는 전원주택의 매력까지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통이 불편하면 많이들 꺼려 하시잖아요. 교통편은 어떤가요? 예, 저희는 인근에 송탄역과 송탄터미널이 인접해 있어서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수월하고요. 또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자가로 서울까지 진입하기가 수월합니다. 또한 2014년 신평택역이 개통될 예정인데요. 개통되면 평택에서 수서까지 22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편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본국도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차량 10분 거리인 오산아이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까지 5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 마트, 관공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어 삶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주변 환경도 좋고 또 내부시설도 좋아서 수요자들뿐 아니라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임대사업 생각하시는 분들, 앞으로의 투자 전망 어떤가요? 예, 이 일대는 대기업 전자회사가 들어설 예정이고 고도 신도시가 개발 중이며 KTX 시평택역이 개통과 미군기지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까지 대기업 착공이 완료되면 5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임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평택시 독곡동의 빌라 분양 소식 잘 보셨나요? 쾌적한 환경과 편안한 삶을 뒷받침해주는 편안한 시설과 매월 월세를 안정되게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원하신다면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꾸게 되는데요. 막상 전원에 가서 생활을 하려고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저희 빌라는 지금 당장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전원의 자연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곳은 미군기지, KTX 신평택역, 그리고 대기업 전자회사 등 인구 유입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훗날 투자 가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청약가는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세요? 혹시 가까운 곳이나 단순한 검색만으로 가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이름 참 중요한 만큼 청약관도 이름을 따져서 가야 됩니다. 청약관을 고르는 데 기준이 있는데요. 장명소나 장명원을 갈 때는 장명가의 이력을 따져서 가야 됩니다. 여기에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생년월일을 토대로 특허까지 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이 궁금증을 늘 해결해 주는 해결사 리포터가 그곳에 가서 이름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이름이 좋은 것인지 직접 듣고 왔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이름 세 글자. 그런데 혹시 이 이름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으셨는지요? 라이프 투데이에서 성명 철학과 제대로 이름 짓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풍문타파 리포터 박시영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명소의 문을 두드리곤 하시는데요.
많은 장명소 중에서도 어딜 가야 될지 고민이시다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답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죠. 최근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모델 겸 배우 김우빈, 연기파 배우 최지우, 진짜 남자로 인정받고 있는 배우 류수영, 그리고 파격적인 패션으로 팬들을 사로잡은 레이디 가가까지 이들에겐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예명을 썼다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연예인들이 예명을 쓰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물론 연예인들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이름 때문에 예명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름에 따라 인기도가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그 이유 직접 알아보기 위해 라이프투데이 리포터가 장명의 명인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들이 꼭 예명이나 가명을 쓰는 이유가 꼭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대체 뭘까요? 네, 이름은 많이 불려짐으로써 생기는 힘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보기 좋고 듣기 좋아야 그 인기가 올라가고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인기가 좋아지는 경우는 상생의 이름과 상극의 이름이 있어서 상생의 이름은 그러면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고, 상극의 이름은 임팩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바꿔줄 때 기억하기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장명을 하는 것이 성명 철학입니다. 성명 철학이란 성명의 좋고 나쁨이 운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이름을 짓거나 풀이하는 점수를 뜻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성명 철학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이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고 많은 장명소 중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요즘 길 가다 보면 뭐 장명소나 철학원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원리로 이름을 짓는지 참 궁금합니다. 국내에는 장명소와 장명원이 많이 있지만 대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명이나 서적에 있는 정형화된 이름으로 이름을 추천해 드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나에게 꼭 맞는 이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문, TV 등 이미 많은 매체에 다수 출연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이육재 원장은 지난 30여 년간 장명으로 쌓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장명의 묘리를 터득했다는데요. 특허까지 받을 정도로 특별한 장명법이랍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름을 지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사주감명과 장명을 해본 결과 복신장명과 특수복신장명비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복신장명은 오복을 겸비한 그 장명법으로서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이름으로서 보강하여 운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장명기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수복신 장명은 부자의 사주나 의사나 변호사, 특수직업군을 위한 장명인데 아무나 지어드린 것은 아니고 사주 자질이 좋을 때 장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생년월일시를 기본으로 한 오대복신작과 특수복신 장명법을 특허 출원했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이름 풀이와 장명이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그럼 원장님, 제 이름도 혹시 봐주실 수 있나요? 아, 이름이 뭔가요? 박시영입니다. 박시영 리포터의 지원. 이름, 과연 좋을까요? 이 이름은 그 잘 지은 이름입니다.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으로 보이는 이름이고, 이름 자체로서는 잘 지은 이름입니다. 저 이름 진짜 장명소에서 지은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뜻이 좋은 것까진 몰랐거든요. 진짜 기분 좋은데요? 이렇게 이름에서 성공 실패가 나오다 보니 이름풀이가 좋지 않으면 개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에만 약 16만여 명이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총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 50명 중 한 명꼴로 개명한 셈인 거죠. 특히 이육재 원장님은 특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보니까 사주로 진로 상담까지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해서 그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로를 설정해 주는 것을 진로 상담이라고 합니다. 신생아에게는 진로 적성 판단서를, 성인에게는 좋고 나쁨을 가리는 판단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름을 바꾸면서 바꿔야 할 부분을 자세하게 상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문서로도 만들어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덕분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시는데요. 요즘은 고객 편의를 위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상담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녹음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답니다. 장명으로 긍정적인 삶을 이끌어주는 인생 컨설턴트 이욱재 원장. 지금보다 좀 더 풍요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원장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원장님께서는 성명학의 대가시잖아요. 그렇다면 원장님께 성명학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올바르게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명의 기본이고, 타고난 인생 행렬을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성명학은 인생의 동반자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이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한번 걸렸다 하면은 구토나 설사는 기본이고 탈수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겠죠.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먹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은요, 이 나름식이나 조리 도구들을 녹차로 헹궈주면은요, 이 녹차의 카테킨 성분들이 식중독균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식사 전후에도 녹차물을 마셔주면은 좋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프 투데이가 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